네, 우리 저 트와이스 얘기를 좀 하자면은 우리 네. 저 박진영 씨의 곡으로 컴백을 하셨는데 박진영 씨 그 버전의 그 애교 버전이 있다고 뭐 이게 뭐 무슨 얘기입니까? 평소에 박진영 PD님이 약간 저희한테 애교를 부리실 때 아 그래요? 네. 어떻게 애교를 부르세요? 애교를 그러니까 막 시상식 같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너무 좀 화가 좀 많이 나셨는데 그러니까 시상식 같은 데 가면은 네. 박진영 PD님이 막 상을 타셨어요. 그래서 네. 저희가 아 축하드린다고 막 이렇게 있었더니 네. 막 돌아보셔가지고 하트를 날려주시구나 샤샤샤도 하시고 막 하나 둘 셋 넷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저희 앞에서는 되게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샤샤샤로 한다고요? 근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전하는 느낌이 하트를 보내줬는데도 의아하다라는 게 많이 들어요. 어떠세요? 저희가 왜 어떠셨다는 거예요? 여기 박진영 PD님이? 아,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잘 볼 순 없는데 이게 네. 아 귀여우셨어요. 아 그래요? 주인님 좀 어떠셨어요? 솔직히 말씀해주세요. 저 신기했어요. 정말 신기했어요. 정말 많이 애둘러서 불렀어요. 아니 준호 씨 예. 투표한테 그 박진영 씨가 이렇게 하트 날리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? 상상도 할 수 없어요.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아니, 팀 일을 많이 했으니까. 거라면. 좋은 일 있을 때도? 좋은 일 있을 때는 뭐 칭찬을 하시는데 네. 하트... 이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? 아,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무서운데요? 저는 곡이 이제 5월 15일 날 발표가 됐는데 예, 예. 시그널이라는 곡에 포인트 한 번도 짜지 아, 그래요? 디렉팅도 직접 하셨다고? 저희가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지하 연습실까지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더 귀여울까? 이렇게 하는 게 더 귀여울까? 이러면서 하면서 보여주시면서 다 같이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네. 갑자기 또 그러시는 모습을 보면서는 어떠셨어요? 뭔가 PD님이 직접 하시는 그런 네. 느낌이 좀 있어서 다르게 좀 해보고 싶어요. 저희 느낌으로. 아 싫었단 얘기. 그런 겁니다.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예를 좀 보여주세요. 시그널을 보내는 약간 그런 안무. 아, 어떻게 보내요? 그러니까 안무는 일단 이런. 아, 이게 시그널을 보내는. 그걸 누가 짠 거예요? 이게 박진영 씨가 그랬다고? 네, 시그널을 보내는. 그걸 누가 짠 거예요? 이게 박진영 씨가 그랬다고? 네,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. 다시 한번 어떻게 했다고요? 계속. 이렇게 하는데,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는 게 더 귀여울까봐, 막, 딴 거 봐. 이거, 이런. 예전에 저희 개그맨 선배 김정현 선배께서 이렇게 빵튀기 대형만 씨가 뭐냐고요 이게 뭐냐고요 박진영은 그 박진영 씨가 처음에 무서웠어요? 연습생 때 좀 무서웠어요. 아 왜요? 말보다는 표정이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. 좀 무서운 얼굴이죠. 표정이 무서운 분이죠. 박진영 씨가 또 표정이 없으면 상당히 또 공격적이에요. 박진영 씨가 리액션이 되게 격하거든요. 오디션 프로 같이 진행을 했지만 처음에 딱 봤는데 박진영 씨가 좋아하면 이러거든요. 이래요. 되게 막 저 그루브를 좀 차 뒤에 그 불독 인형처럼 막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는데 인상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요. 사나는 어떻습니까 좀? 저는 박진영 PD님이 저희한테 막 근육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근육이요? 종아리 근육만 그때 보여주신 너무 선이 엄청 많고 근육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. 진짜 무서웠겠네요. 무서웠어요. 아직 PD님을 잘 몰랐을 때는 좀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웠어요. 예. 연말 시상식 때 박진영 씨가 좀 이상해 보였다고. 좀 특이했다고 생각하셨다고요? 발로 피아노 치셨거든요. 처음으로 보는 거라서 되게 특이했어요. 사나 씨는 어떠셨어요? 그 피아노 발로 치시는 거. 그 정화의 근육이 잘 보여서 좀 무서웠어요. 아니, 제가 저 뭐 회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회사 사장 입장에서 흑자를 많이 내주는 팀하고 뭐 이쪽 흑자를 뭐 내긴 하겠지만 2PM도 굉장하죠. 네, 많이 벌어주는 입장은 좀 더 잘해주지 않을까요? 또 말이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고 아, 이쪽이 더 많이 예. 번다는 얘기입니까? 지금? 아, 근데 최근까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그냥 방송에서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죠. 조심스러운데 아직까지는 1등 이긴 해요. 아, JYP는 1등이에요, 수입이. 아직까지는. 아이고. 아직까지는. 근데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. 얘기하신다는 해외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또 투표도 많기 때문에.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TV를 많이 안 보이긴 하는데 계속 투어를 이제 돌고 있고. 한국에서는 되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, 안 보여가지고. 근데. 웃기는 줄 알았어요, 자꾸. 아니, 근데 많이들 여쭤보세요, 예. 맨날. 예. 그날도 예. 해외에서 돌아오자마자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예.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예. 한참 이렇게 진찰을 하시다가 예. 선생님께서 2PM 뭐예요?
참 팬이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. 3년 전까지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일본인인 줄 알아요. 그러니까. 아, 왜냐면 이제 국내 활동을 잘 안 하시니까. 네, 되게 주력을 하니까.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내수보다는 준호 씨가 그 본인이 사는 집이 이제 공개가 됐었잖아요. 네네네. 거기가 이제 그 청담동에 있는 그 굉장히 그 펜트하우스에 산다고 이렇게 마른 펜트하우스인데요. 네. 천장에 창문이 있는 것 뿐이에요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내부는 거의 비슷한데. 예, 일반, 네, 일반 집이고 저는 어쨌든 뭐 제 분수에 안 맞게 뭐 어쨌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. 근데 거기에 좀 댓글들 때문에 약간 좀 그 준호 씨가 아 예 그게 아까 그 말이었어요. 한국에서 이제 좀 안 보인다고 활동을 이제 안 하고 쉬시는 줄 아시다가 이제 그런 집에 산다 이러니까 아니 제가 뭔데 벌써 저런 집에 살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사실 저희도 데뷔한 지 한 10년 돼서 뭐 악플 이런 걸 상처받진 않고 뭐 더한 욕도 많이 먹어봤고 했는데. 그냥 그런 건 그래요. 사실 아쉬운 거죠. 열심히 활동하고 일주일 이상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데 대체 어느 정도 급이길래 저 정도 집에 살아야 하고 뭐 이런 말들? 댓글 중에 수하고 사는 거 뭐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저께 그럼요, 그럼요. 뭐, 오해하시는 거죠. 오해하시는 거죠. 네, 제가 뭐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. 아, 그렇죠. 나궁민 씨, 이럴 땐 좀 어떻게 좀 이겨내라고 노트에 없습니까? 이건 저, 나 지금 이런 상황. 지금 이거, 아, 이거 좀 그렇잖아요. 이 아니, 어린 나이에. 제 얘기는.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네요. 아니 그러니까요. 네, 이럴 때는 일단 좀 시원하게 욕 한번 하고요. 아 진짜? 이건 맞네. 이런 상황에 이런 이건 진짜 욕을 한번 시원하게 하고. 네. 본인 스스로가 이제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데 가만히 기회를 기다리면 너무 지겨우니까 안 오지. 본인 스스로를 갈고 닦으면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. 그거 노트로 노트로 갈고 닦고 또 갈고 닦고 테스트 테스트 나를 욕하는 내가 손 봐줄 사람들을 아 좋네요. 아 매뉴얼이 딱딱 나오는데요. 노트도 쓰고 있어요. 아니 준호 씨가 데뷔 초에 리틀 비로 되게 유명했었잖아요. 그렇죠. 리비 리틀 비 리틀 리비 예. 옛날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참 꺼내면 참 부끄럽죠. 네, 낯뜨겁고. 그래서 저는 뭐 아직도 메뚜기인데요. 20년 20년 넘었어요. 메뚜기. 변열고 지금 24년 변열고. 해충이다 해충이에요. 저 시주. 여기 시주. 되게 선배님한테 죄송스러워요. 항상 영광이죠. 근데 그렇죠. 그 얘기를 듣는 선배님이 또 계시니까. 그리고 그때 같은 회사셔서. 맞아. 제가 그러네. 되게 조심스러웠어요. 그럼 마주친 적 있어요? 마주친 적 어떻게 했어요? 뭐. 네가 리틀비구나 이래요? 아니 그럼 뭐 그렇게 내색은 안 하셨어요. 예, 네. 네, 뭐 딱히 좋아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. 딱히 좋아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저 그때 그렇게 막 그니까 뭔가 닮았다고 하면 되게 잘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저 그때 못생겼었거든요. 아, 그리고 약간 이런 일화가 있었던 게 제가 그때 중학교 때부터 선배님 데뷔하셨을 때부터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. 그래서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학교에 소년원 거야. 기대하는 것 같아. 그래서 막 3학년, 6학년 막 이쁜 애들 와가지고 야 어딨어 피 어딨어 이러고 그랬더니 아 개못생겼어 이러고 아 개못생겼어 이러고 아 진짜 근데 아 이런 거는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나도 엄마 닮았는데 자기들이 그래놓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 친구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연기를 완전히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아, 대학원을 다니더라고요. 아 진짜 연기 네. 쪽으로 그래서 최근에 같이 했던 방송에 나왔었어요. 저도. 네. 진짜 진지하게 제가 저거를 연습을 했는데 야! 야 발가락 또 세팅했어. 아 그 언제 내 소리예요, 그게? 그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야! 이러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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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게 고라니 소리예요? 그 괴물에 나오는 윤희봉 선생님 아니야? 잠깐만, 윤희봉 선생님. 아, 다들 또 한번 이걸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해야죠. 저희가 또 연기도 한번 더 해봤듯이 남궁민 씨부터 한번 좀 고라니. 남궁민 씨부터 한번 좀 고라니.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니, 왜냐면 한번 야! 야! 아, 좋아! 약간 야, 마침 좋아. 멍청한 마무리. 아, 지금 좋았어요. 같아요, 그죠? 야! 야! 피부인 고라니. 홍정 씨 한번 보여 볼까요? 감정 과잉 고라니. 감정 과잉 고라니. 감정 과잉 고라니.
당신에게 차명 차명뿐이었겠지. 민호 씨를 그렇게 만든 건 당신이라고요! 야! 야! 아니 진짜 고라니들이 보면 오늘 방송 너무 좋아하겠네. 자기들의 언어는 좀 올라가. 고라니 파트예요. 크게 해야 돼요. 하나, 둘, 셋. 어명경 씨 또 개인기 하나 얻었습니다. 준비해서. 준비해서. 오랜만에.